웬일로 거기냐고요? 펜션에 갔기 때문이에요. 이색 펜션 같이 가요. 찜질방 좋아하신 분들 많죠? 여기는 찜질방이 되는 포포 펜션입니다. 바로 애견 동반이 되는 찜질방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는 이렇게 운동장도 있어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놀게 하고 찜질방 가서 몸을 지지고 다시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운동장에서 놀고 반복이 가능해요.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카페가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저기를 들어가면은 사진과 카페 그리고 간식들이 있는데요. 강희야 한번 가보자. 얼치 잘하네. 얼치 자영차 잘하네. 올라가면 이렇게 사진 찍을 때도 있단멍.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양념들도 있어요. 바베큐를 할 때 양념을 챙겨오는 게 번거로운데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는 게 티가 납니다. 책들도 이렇게 구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를 보면은 이렇게 포토존이 되어 있어요. 이쁜 강아지들이 놀러 갔던 흔적들이 많습니다. 새해라고 포토존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꾸며놓으셨네요. 이렇게 모자들도 있고 네카라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알록달록한 것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사진 찍기 좋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목욕하는 데가 있어요. 샴푸들이 구비되어 있고요. 겨울에는 동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막혀있지만 블로그를 뒤져보니까 펜션에서는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브러쉬와 드라이도 있고요. 깔끔하게 되어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난로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드라이룸, 이 비싼 거를 구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목욕수건과 배변패드도 구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단을 보시면은 이렇게 배변봉투가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런 장난감 모듬이 있어요. 강아지가 공통적으로 쓰는 장난감이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소리가 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깐 놀고 저희는 포토존을 가봤습니다. 요렇게. 악령도 한번 쓰여봤는데요. 강이가 싫어합니다. 이쪽 선반을 보면은 육개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계란, 그리고 초콜릿, 우유나 물 등 고추장과 쌈장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육개장과 초콜릿 두 개를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펜션에 있는 물품들이에요. 계단과 소파, 강아지, 밥그릇, 그리고 귀여운 옷걸이까지. 이제 이 펜션의 하이라이트 찜질방을 가야겠죠. 바로 화장실 문을 지나서 이렇게 문을 열면은 비밀의 공간이 나옵니다. 네, 보이시나요? 바로 옆에 편백나무 찜질방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한번 보고 들어가 볼 거예요. 한번 가보자. 오. 내부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명이 정원이고요. 강아지 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닥에는 이불이 깔려 있습니다. 위쪽을 보면은 조절하는 장치도 있고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사실 뜨끈뜨끈하긴 한데 이 정도는 약간 찜질방이라기보다는 전기장판이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찜질방은 밤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입니다. 엄청 뜨거워져요. 그리고 이 위에 거는 이렇게 켜가지고 공기를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뜨거운 거를 싫어하는 강아지는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 보세요. 요렇게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있다 보니까 강아지들도 이렇게 더워하면은 창문을 열어가지고 공기를 쐬게 해주면 돼요. 처음에 펜션에 갔을 때는 따끈따끈한 정도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거는 비교인데요. 저는 키가 165cm
나는 170 조금 넘어요. 근데 요 정도 남는 거리니까 만약에 185나 막 19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조금 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블로그 리뷰를 찾아보니까 3인 가족까지는 들어가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렇게 강아지와 갈 수 있는 찜질방이라니 너무 특이하고 좋지 않나요? 저희는 아침 일찍 가가지고 요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좀 덥다 싶으면은 요렇게 창문들이 있으니까 이쪽 창문 하나 그리고 반대쪽 창문 하나 해가지고 열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맞담맞담멍. 강이한테 창문은 엄청 좋았담멍. 이제 찜질방을 봤으니까 펜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죠. 이렇게 식탁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은 바로 침대가 있습니다. 저희 짐들이 보이는데요. 짐을 이렇게 널쳐놨는데도 공간이 꽤 넓어요. 하지만 천장 쪽을 보시면은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잘못하시면 키 크신 분들은 닿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난간에 울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건 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2층에 올라가서 다 같이 잠을 잤는데요. 키가 작은 제가 손을 올려봤을 때 손이 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나름 운치가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문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창문 뒤에는 산과 나무 그리고 풍경들이 괜찮아가지고 탁 트인 느낌이 있었고요. 6층이면은 춥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정말 덥습니다.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고 잤어요. 그리고 이렇게 난간에는 강아지들이 혹시나 추락할 위험이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해놓으셨어요. 참 세세하게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해봤을 때는 울타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형견이나 주형견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손으로 쟀을 때는 5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형견은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통로가 여기는 울타리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단 아래쪽을 보시면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내려와 봤어요. 배변판과 울타리 그리고 옷걸이, 요거는 아마 겨울이 아닌 여름에 수영장 부분에서 수영을 하시고 말릴 때 쓰라고 있는 것 같아요. 슬리퍼도 두 개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바베큐 존입니다. 이 유모차는 강아지 유모차인데요. 이건 펜션에서 구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이렇게 쳐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바베큐 할 때 좋았습니다. 이날 예약자는 저희밖에 없었어요. 평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나가면은 해먹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명이 있어가지고 알차게 꾸며놓으셨더라고요. 옷걸이에 저희 옷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찜질방 가가지고 지지고 있었는데요. 요렇게 찜질방 건너편은 주방이어가지고 보여요. 밤에 나와봤는데요. 조명이 반짝반짝하니 엄청 이쁘지요. 이렇게 불멍도 잠시 해봅니다. 바베큐를 시작해야죠. 이제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고 날 때는 이렇게 난로가 켜있고요. 추워져가지고 이제 찜질방을 왔어요. 강이가 슬근슬근 잘 자고 있죠. 찜질방이 강아지들도 들어가기 정말 좋은 온도입니다. 12시가 지나가면은 조금 찜질방 온도가 계속 틀어져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따뜻하지만 이렇게 12시 전에는 강아지가 들어가서 나른나른하게 있을 수 있어요. 맞담맞담멍. 엄청나게 따뜻했담멍. 펜션에서 준비해놓으신 육개장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는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1편은 여기가 끝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